이번에 두 번의 태풍을 연달아 겪으면서 마이삭과 하이선을 통해 그 위력이 입증된 게 바로 빌딩풍입니다. 초고층 건물이 만들어낸 인공재난이죠. 그래서 이 시간엔 전국 최초의 빌딩풍 정부 연구 용역을 이끌고 있는 부산대학교 권순철 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태풍 바람 소리가 그렇게 무서운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역대급 강풍이었는데요. 그 강풍 속에 교수님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신 겁니까? 네, 저희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두 태풍이 몰아쳤을 때 바람의 특성을 좀 알고 싶어서 네. 저렇게 모니터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 직접 나가서 1박 2일 동안 관측을 하였습니다. 네. 특히 관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셨지만 서 있어서 너무 관측하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으로 저희가 이제 심지어 전봇대를 붙잡고 관측도 하였고요. 네. 그리고 지점마다 가서 이제 관측 지점마다 너무 특성이 다 달라서 두 번, 세번또 관측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 측정치가 얼마나 더 달라지고 높아졌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국립해양조사원의 관측 부위에 따르면 저희가 관측을 당시 아침 8시에 23m 퍼세크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린시티 내에서 네. 실제로 이제 어느 지점을 관측했을 때 평균 이제 풍속은 30m 퍼세크였고요. 그 최대 순간 풍속은 50m 퍼세크까지 저희가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두 지역 말고도 유리창이 많이 깨진 지역은 또그 뒤에 고층 아파트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저기 청사포 쪽에 있는 고층 아파트인데요. 네. 이번 청사포 쪽에서 이렇게 깨진 경우는 이전에 마린시티나 LCT 경우와 조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이제 그 바람이 일으키는 돌이나 아니면 비산물에 의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서 유리창이 많이 깨졌습니다. 네. 저도 현장 방문을 해보니까 저도 놀라운 게 보통 고층 빌딩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전체 빌딩의 중간에 가장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간층이 많이 깨지는 경향을 볼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청사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부터 해가지고 7층, 8층까지 저층에서 거의 다 깨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높은 지대에 건설이 돼서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해발 네. 100m 정도 높은 지대에서 이미 건설되었기 때문에 약 30층 아파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일부적인 어떤 돌들이 날아와서 이제 아파트 유리를 강타해서 깨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들은 이제 앞서서 실시하셨던 시뮬레이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겁니까? 저희가 놀랍게도 네. 시뮬레이션을 구동을 했을 때 되게 높을 것이라고 예상된 지역은 거의 정확하게 똑같이 높았고요. 그리고 높은 정도도 1.5배에서 2배 정도 거의 일치하게 높아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아, 그럼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 또 이번에 실제 측정한 결과를 통합해서 빌딩풍 피해 지도를 작성하신다고요? 예, 사실 저희가 지금 관측한 제일 큰 이유가 태풍이 내습했을 때 어디가 정말 위험한 곳인가를 먼저 알고 네. 거기에서 365일 동안 24시간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한 후에 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전에 대피하시라 아니면 사전에 관리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라는 위험 정보지를 만든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재난 문자를 수도 없이 받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이 빌딩풍 재난 문자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위험 정보지도가 나오게 되면 아마 시에서든 구청에서든 지금 바람이 얼마만큼 세니까 앞으로 어디 지역은 조심하십시오라는 재난 문자도 똑같이 발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는 이 빌딩풍이라는 게 재난으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몇년 동안 잘 데이터를 축적을 하게 되면 아마 저희가 그런 데이터까지 감안해서 입법화가 되고 그 입법화되면 아마 재난 문자까지 발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자, 빌딩풍. 이번에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이제 신종 인공 재난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앞으로 연구하고 또 해결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바쁘신데 이렇게 직접 거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